어머니 임플란트도 해드려야 되고. 아! 아 그 어떻게? 세상에. 아 돈 줘야지. 돈이요? 어떤? 아, 제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형도 짐하고 옷가지들은 나한테 버리셔야 될 거예요. 아, 예. 여기 서랍장하고 여기가 아니고 여긴가 보다. 아 여기요? 네. 아 쓰레기 봉투. 분명히 위로 있다 그랬는데. 있죠. 그걸로 의뢰할게요. 여기 이 안에 지금 와이셔츠 박스 있거든요. 그 안에 1억 있대요. 같이 찾아줘요. 싫어요. 아우 그럼 모른 척이라도 좀 해줘요. 싫다니까요. 에? 아 모르는 척 되게 고마운 건데. 나는 그렇던데. 누가 모르는 척 해줘서 고마웠던 적 있었다고요. 됐고, 이 집 안에 1억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부터 빨리 설명해요. 아, 그거 찾고 나서 설명해 줄게요. 저기요. 1억이에요. 1억! 찾았어요, 1억! 와, 누구 때문에 1억 생으로 날릴 뻔. 봐요. 내가 있다 했죠? 어? 찾는다 했죠? 1,10,100,1,000만 이 1억! 1억 써있는데 뭐 알아서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아유 좀 줄게요 진짜로. 대신 오늘 일은 비밀로 해줘요. 쓰레기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내가 찢었네. 종이짝 될 뻔했네. 먼지 구데기 있어서 뭐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저 보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례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유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유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찾은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때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외상값이라고. 늦었다고. 빨리 못 갚아서 미안하다고.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지금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다음에? 다음번에 기회되면 할게요. 다음에? 됐습니다. 저기요! 김건우 씨! 김건우 씨. 나 김태희라고. 20대 만삭의 임산부가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살인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우리 땡삼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죽어요. 애기가 태어는 나야죠, 선생님. 태어는 나야죠.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묵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한다고 투정 부린 거. 그리고 입도 탄다고 까탈스럽게 군 거, 그거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만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제발. 강희 씨,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남편분에게 전해드릴 거 있으면 제가 더 전해드릴게요. 우리 남편 어딨어요? 우리 남편 나 따라 죽으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럼 땡삼이 다리. 어? 강희 씨. 강희 씨 정신 차려봐요. 강희 씨 일어나봐요. 하고 마지막으로 통화 한번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누가?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시체가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고. 야, 그냥 노라이네. 팀장님! 나 귀신 봐요. 진짜예요. 내가 만지면 깨어나요. 뭐라는 거야, 씨. 절대. 형주야, 우리 상주 인력이 오셨나 혹시? 아니요. 없어지셨다. 네? 빨리 한 찾아가고 다닌다. 우리 상주님, 아직 못 찾은 거 알죠? 얘기했죠? 나 귀신 본다고. 나 어제 분명히 아내분 만났고 얘기 들었어요. 남편분이 자기 찾아올 거라고 얘기했고 땡삼이 다리까지 얘기했는데 그쪽이 뭔 다리요? 땡삼? 애기 태명이 땡삼이고 땡삼이 다리까지 얘기했다고. 그럴 심 나고 뭐 들어. 믿든 말든 뭐 미친년이라고 생각하는 말든 뭐 난 상관없는데 하필 그때 그쪽이 문을 열어서 못 들었다고. 그때 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그때 문 연 거랑 문만 안 열었어도 내가 그 다음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그러면 상주님 찾을 수 있었다고. 한시가 급한 거 몰라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못 들었다고. 제일 중요한 걸 그쪽 때문에 못 들었다고. 아니, 지금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이게 지금? 아니. 눈앞에 얼쩡거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이제 들어가. 2022년 6월 12일 오늘 스페셜 데이를 맞으신 아주 특별한 친구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규디. 규디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유, 이건 뭐 저희 부모님 단골 멘트셨습니다. 제가 또 장난하면 어디 가면 또 빠지지 않는 그 규디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꼬마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제 이름은 서강.
네, 서강대교 밑에서 제가 발견됐고요. 제 남편 이름은 원효. 원효대교 아래에서 발견됐대요. 동호, 성수, 양화, 영동이도 있는 걸 보면 원장님이 이름 짓기 힘들어서 대충 지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저와 원효는 보육시설에서 함께 자란 남매였고 친구였고 애인이었던 이제 전우가 된 부부입니다. 라면도 먹고 치맥도 하고 데이트도 즐기고 자전거도 타며 서울시민 누구나 사랑하는 한강이요. 제게 그곳은 참 두려운 곳이었어요. 버려진 곳이라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거야 당연했겠지만 그보다 전 그곳에서 무서운 걸 알아버렸거든요. 가족. 뭐해? 이원이요. 넌 가족이 뭔지 알아? 살면서 생각조차 해본 적 없던 엄마하고 아빠가 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는 거야. 있어 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었던 남편이